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안 먹이겠다고 이렇게 집 내서 먹이는 게 잘하는 건가 싶다만. 어우, 아 흔들어. 우리 아린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서 먹여야지요. 근데 너무 힘들어. 이거 아 오늘까지만 하고 안 되겠다. 다른 음료수 만들어야지. 아, 이거 또 됐어. 돌려. 으쌰. 어우 힘들어. 네요. 하나 짜면 요만큼 나와요. 아리나 주스 먹자. 어서 오세요. 아리네 부엌이에요. 그래서 오렌지를 매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. 네, 하다 보니까 이게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힘들더라고요. 제가 단맛 조절할 수 있는 식혜 준비합니다. 해주면 잘 먹어요. 저희 집 요거 3리터 되고요. 요거는 종이컵으로 한 0.8 정도, 네, 0.8 네 정도 이렇게 엿질금을, 엿기름을 담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.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요런 물병으로 하나 반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엿기름은 볼이나 밀 같은 거 싹 튀워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 놓은 거거든요. 이거로 물을 만들어가지고 즙을 내서 밥이랑 삭혀가지고 설탕 조절해서 끓이면은 그게 식혜입니다. 요 주머니들로 된 게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묶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요거 아세요? 요거 저희 엄마가 쓰던 겁니다. 진짜 오래된 거죠. 이불 꼬맬 때 쓰는 이불 실. 근데 요거 끈으로 묶기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 그냥 일반 실은 얇아서 이런 거 묶거나 그러면 몇 번 돌려야 되는데 얘는 토도독 하면 되거든요. 옛날에는 이렇게 그 종이 같은 거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네 실패 한다고 그러잖아요. 실패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이게 진짜 언제쯤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래도 이불실이라 두툼하고 좋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묶었으면 이 3리터 되는 물에다가 좀 담가 놓을게요. 바로 하면은 잘 안 우러나더라고요. 전 한 10분 정도, 5분 10분 정도만 좀 불려 놓을게요. 이미 물이 나와, 그죠? 이미 뭐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요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. 이렇게 살짝만 넣고 한 5분 10분 기다려 볼게요. 엿기름을 좀 걸러내 볼게요.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국물이 나와요. 네. 어우 향 좋다. 그 식혜 향이 납니다. 요 상태로만 해도 식혜 향이 나요. 저는 따로 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요리할 때마다 팔 운동을 해요. 이게 힘이 너무 드는데? 자, 이렇게 해도 식구들이 잘 먹으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? 네. 요 상태로 물 그냥 바로 먹을 거 아니고 한 시간 정도만 좀 더 볼게요. 밑에 전분도 가라앉고 네, 위에 물이 좀 맑게 뜨거든요. 그럼 그걸 가지고 좀 끓여서 삭혀서 해볼 건데 3시간, 4시간 이상 더워서 해본 적도 있어요. 근데 그때는 물이 굉장히 맑더라고요. 근데 깔끔한 맛을 원하신다면 좀 오래 드셔서 전분을 밑에 완전히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맑은 물만 쓰셔도 되고요. 그거 아니시면 30분에서 1시간 뭐 그 정도 원하시는 대로 하셔가지고 삭히시면 되겠습니다. 1시간만 좀 더 볼게요. 1시간 한 10분 정도 네 가라앉혀서 전분 가라앉혀서 준비해놓은 엿기름 우린물입니다. 요거 여기다 좀 버볼게요. 저는 밥통에 안 해요. 밥통이 6인용인데 너무 조그맣고 이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. 이 슬로우쿠커에다가 좀 전분 없게 위에 물만 좀 따라 볼게요. 자, 아이고야. 네, 이렇게 전분이 나왔습니다.
요거는 그냥 네 버릴게요. 먹지 못하는 거니까 버리고 요렇게 나온 거에다가 밥 안 합니다 저는. 네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집에 있는 그냥 얼려놨던 밥 데펴가지고 넣을 거예요. 꼬드밥으로 해서 하면 더 맛있다고도 하시고 뭐 하는데 급할 때는 뭐 네 괜찮습니다 이런 방법도. 요거 현미 약간 들어간 밥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밥 양은 반 공기 정도 됩니다. 아린이가 이렇게 밥알 동동 떠 있는 것도 해먹여봤고 많은 것도 해먹여봤고 적은 것도 해먹여봤는데 잘 안 떠먹어요. 이렇게 휘휘 저어갖고 싹 마시면 좋은데 숟가락 달라고 그래갖고 장난만 치고 안 먹습니다. 그냥 밥 반 공기 정도만 넣고 좀 삭혀보겠습니다. 저온에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이 밥알 동동 뛰어 올라오는 거를 보면 좋은데 그냥 있든 채로 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삭혀볼게요. 아, 슬로우 쿠커 저온에다가 두고 6시간 반 정도 된 거예요. 냄새는 딱 식혜 냄새. 밥알 동동 뜨고 있죠? 이제 밥알을 좀 띄워서 하시려고 그러면은 싹 건져가지고 물에 씻어다가 네 다른 용기에다가 두고 나중에 식혜 드실 때마다 넣어 드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먹고 그냥 한꺼번에 끓이려고 합니다. 저는 그 밥알 안에 그 달콤한 그 맛이 들어가 있어갖고 싹 씹는 게 너무 좋아요. 이제 불 끄고 가스불에 팔팔 끓여볼게요. 아린이 주기 위해서 만든 홈메이드 식혜 완성됐습니다. 잣이 있을 때 넣어서 먹어야 돼요. 잣 떠오르는 거 너무 이뻐. 어릴 때 요 잣 먹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기억이 나요. 네, 진짜 옛날 생각나면서 맛있게 아린이랑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힘내시고요. 파이팅! 아유, 이거 어떡하냐. 너무 맛있겠네. 어우, 좋아.